과수 화상병이 이웃 충남에서 발생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충남 천안의 배 농장 다섯 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과수 화상병을 확진했다고 밝히고 과수 농가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회복이 불가능한 세균병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작년만 해도 100여 농가가 폐원하고. 200억 원 이상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